안녕하세요. 문음의 음악여행 문웅 스테파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자코모 푸치니의 시리즈 일환으로요. 또 그의 오페라 토스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오페라 토스카는 푸치니의 그 많은 역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대본은 그 사르드라는 그 유명한 희곡 작가의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일리카와 그 자코사가 오페라로 각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그런 대본입니다. 등장인물을 보면은 주인공은 토스카가 있죠. 여자 주인공이고요. 소프라노가 이 역을 맡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인 마리오 카바라도시라는 화가죠. 그리면서 토스카의 연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카르피아 남자, 경찰서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바리톤이 역할을 맡게 돼 있고요. 제사레 안젤로티, 정치범으로 나오는 캐릭터, 그 다음에 스폴레타 등, 그 외에도 뭐 여러 캐릭터들이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그 1800년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작품의 초연은 1900년도 1월 달에 로마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토스카의 그 원래 연극의 원작자인 그 비토리앙 사르드는 당시 그 프랑스에서 그 멜로드라마의 왕으로 통했을 만큼 최고로 인기 있는 대중음악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대 최고의 비극 배우였던 그 사라 베르나르를 위해서 이 토스카라는 희곡을 썼고 총 5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독설가이자 희곡 작가였던 버나드 쇼는 이 사르드의 극을 마치 공장에서 생산한 것 같은 그 뛰어난 드라마라고 풍자를 곁들여서 칭찬을 했다고도 합니다. 한참 전성기의 그 사르드는 흔히 그 사르드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연극 그 토스카는 그 1887년에 초연이 돼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연극을 푸치니가 1890년에 밀라노에서 이제 처음 보게 되죠. 너무 감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그 푸치니는 라보엠이라는 또 대곡의 그 작곡세계에 빠져 있어서 또 토스카의 눈들을 겨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서 이제 라보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특히 이제 파리 오페라 그 코믹에서의 성공적인 라보헴 데뷔는 그 푸치니의 명성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죠. 이때 이제 파리를 라보헴을 공연을 통해서 파리를 방문한 푸치니는 그 토스카의 원작자이던 사르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조우는 이때 토스카라는 대오페라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쿠자와 일리카가 대목을 맡았고요. 1900년에 로마에서 레폴드 문헌네가 지휘를 해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초연에는 그 루마니아의 소프라노가 토스카 역을 맡게 됐고요. 카바르도시 역은 이탈리아 테너 에메리오 데 파리키가 맡았다고 합니다. 초연을 뭐 하기 전에 무슨 뭐다 우여곡절이고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관객들에게 큰 갈채를 받았고요. 아리아를 또 앙콜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여러 7번의 커튼콜이 있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토스카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해보면, 토스카의 무대는 그 1800년 6월, 당시의 로마입니다. 당시 그 나폴레옹이 그 마렌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때가 바로 이 시점이죠. 토스카가 전개되는 그 1800년 6월, 당시의 로마는 그 문자 그대로 그 비밀경찰국과 같은 그 공포와 위협이 가득 찬좀 무서운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그 1861년에 그 사르데냐 왕국으로 통일 이루기까지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그 줄곧 강대국의 침탈을 받아왔죠. 북쪽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상륙한 뒤에는 이탈리아 전 국토가 나폴레옹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그 작전상 장신 일시후퇴했던 1700년대 말에 12월이죠. 오스트리아의 그 메크 장군이 이끄는 나폴리 군대가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1년의 전투에서 메크가 그 프랑스 군대에 의해 줄곧 패배당하기 전에 그 수주일 동안에 나폴리의 페르난디트 왕과 마리아 카롤리나 왕비는 그 로마의 나폴리 대사관인 파르네즈 궁전에 살고 있었죠. 이 토스카의 2막에 나오는 그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 파르네즈 궁입니다. 180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프랑스군이 역전을 해서 승리하기 시작했고요. 토스카에서 언급되는 그 결정적인 그 프랑스군의 승리가 마렌고 전투에서 있었죠. 그것이 1800년대 6월 14일이고요. 그 사르두의 원작에 의할 것 같으면 토스카의 그 시간 설정이 마렌고 전투 사흘 후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건 진행은 1800년 6월 17일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린고전투는 당시 통신기관의 그 마비로서 그 처음에 이탈리아의 승리로 와전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막에서 성당 지기가 기뻐 날뛰는 것이 바로 이 이탈리아 승리를 잘못 알고 날뛰는 것이죠. 2막에 와서 이제 콘서트 강창 진행되고 나서야지 이탈리아 승리가 아니고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 죽게 된 남자 주인공인 카바르도시가 그래도 몇 마디 외출 기운이 솟아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죠. 이탈리아가 통일됐을 때그세 살이었던 푸치니는 이른바 그 신국가 제 1세대에 속했죠. 그러므로 그 토스카의 배경이 된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은 푸치니한테는 그 이탈리아인으로서의 그 교육의 일부였던 만큼 사르두의 회국을 보기 전에 아마 그것은 그의 이미 정신 속에 배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한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1막부터 주옥 같은 아리아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입니다. 성 안드레아 데라 벨라 성당 아닙니다. 이때 탈옥수이죠. 정치범이던 안젤로티가 쫓기듯 급하게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성당 안에 숨게 됩니다. 이에서 나타난 그 남자 주인공인 화가 카바르도시는 그림 덮개를 벗기고 본인이 그리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림 속의 주인공과 본인의 애인이었던 가수 토스카를 생각하면서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오묘한 조화라는 아리아를 불게 됩니다. 일단 이 아름다운 오페라 토스카의 서곡부터 여기까지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토스카의 서곡과 테너 주인공 아리아인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오묘한 조화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성당 지기는 그 손대 안댄 점심 바구니를 바라보며 나가죠. 숨어 있던 그 정치범 그 쫓기고 있던 안젤로티가 나타나자 카바르도시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밖에 토스카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젤로티에게 점심 바구니를 주면서 숨으라고 재촉을 하죠. 그 뒤에 들어온 토스카는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누구냐고 의심하면서 질투를 합니다. 카바르도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그녀와 사랑의 중창을 부르니 그녀를 내보내게 되죠. 이때 탈옥을 알리는 대포 소리가 들리고요. 카바르도시는 정치범이었던 안젤로테를 데리고 서둘러 도망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성당 지기가 나폴레옹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카바르도시를 찾았죠. 근데 그는 없었고 학생들이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장 스카르피아가 나타나서 성당 지기에게 탈옥수에 대해서는 행방을 묻게 됩니다. 성당 지기는 그텅빈 점심 바구니를 보고 이상해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스카르피아는 그 탈옥수를 숨긴 자가 카바르도시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이때 토스카가 들어와서
카바르도시를 찾습니다. 스카르피아는 그녀에게 아타반티가의 그 문장 부채를 보여주면서 아타반티 후작 부인이 조금 전 놓고 간 부채 인양 말을 하죠. 토스카는 이제 질투심에 가득 차고 화를 내며 뛰쳐나갑니다. 비밀 경찰들이 그녀의 뒤를 미행하게 되고요. 성당에서는 나폴레옹 사망을 위한 축하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어서 2막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저녁 식사 무렵에 그 파르네즈 궁전의 그 스카리페의 방입니다. 스카르피아는 그 카바르도시에게 테록스 안젤로드 행방을 계속 신문하게 되죠. 그 토스카를 불러와서 카바르도시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고통에 찬 비명을 그 참지 못하고 토스카는 안젤로드의 은신처를 아마 실토하고 맙니다. 카바르도시는 그녀를 격하게 이제 질책을 하게 되죠. 이때 나폴레옹 군의 그 승리 소식이 들리고요. 카바르도시는 그 기뻐하면서 또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방 안에 이제 스카르피아와 그 둘만이 남게 된 토스카는 이제 카바르도시를 살려달라고 그에게 애원을 하게 되죠. 스카르피아는 그 대가로 그녀의 몸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이제 괴로워하면서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아리아죠. 비시다르테 비시다모레.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 이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토스카의 아리아 비시다르테 비시다모레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토스카의 아름다운 아리아죠. 비시다르테, 비시다모레,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스카르피아가 그 재촉을 합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흥락을 하고 그는 그 부하에게 묘한 뉘앙스로 그를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토스카는 그 카바르도시와 함께 그 도망칠 그 통행증이라고 하죠.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가 통행증을 작성하는 동안 식탁 위의 칼로 그 스카르피아의 가슴을 찌르고 통행증을 빼앗게 됩니다. 이어서 산막이 이어집니다. 산막에서는 산탄젤로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성이죠. 성의 옥상의 그 동이틀 무렵에 성 안젤로 성에 그 연행된 카바르도시는 그 마지막 참회 기도 대신 정유와 펜을 받고 토스카에게 작별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아리아 감옥에서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엘 루체 발레 스텔레를 부르게 됩니다. 이 오페라 토스카에서 가장 유명한 테너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바르도시가 부르는 엘 루체 발레 스텔레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테너 카바라도시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 엘루체 발레 스텔레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이제 이어서 토스카가 와서 사형은 그 총알이 없이 진행될 거니까 죽은 척한 후에 같이 나중에 도망가자고 말하죠. 잠시 후그 사형 집행 군인들이 나타나서 총을 쏘고 그는 카바라도시는 쓰러지게 됩니다. 카바라도시가 정말 총에 맞은 것으로 확인한 토스카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실제로 총알이 있었던 겁니다. 카바르도시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이때 스카르페어의 그 부관이 토스카가 스카르페어를 죽였다고 소리치자 그녀는 여러 가지 그 격정과
절망 속에서 성벽 아래로 뛰어내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는 계단원에 막이 내리게 됩니다. 네, 이탈리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그 푸치니의 또 3대 오페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스카, 그 중에 하나인 토스카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레파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